전국적으로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자리가 너무 없습니다. 본인의 전공을 살린 직장이 많이 없다 보니까 다들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애가 안 보여요. 10년 이상 몰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 현실로 다가온 지방 소멸의 위기.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지방광역시에서는 10만여 명 넘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지속해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을 살리고 인구와 일자리, 경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지, 또한 지역 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주체는 누구인지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허희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희성입니다. 자, 국민이 만드는 나라가 벌써 5회째를 맞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 모든 회차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참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이야기였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은 특히 또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구 소멸, 뭐 경제 위기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진단을 한번 해보고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덕후 한국지역개발학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지역개발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대학교 조덕후 교수입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공주시장 김정섭입니다. 자, 김현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호입니다. 네, 그리고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거제시장 변광용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앞서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방의 위기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는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 조덕호 학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 제작진이 조금 오버한 거 아닌가요? 정말 이렇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 그 정도인가요? 예, 예.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작진이 과장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슬슬 우리가 좀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지방 정부를 직접 이끄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궁금하네요. 위태롭다고 실감하십니까? 예, 지금 지방정부 위기는 이제 인구 감소 위기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소멸까지 말이 나오는데 설마 그럴까 싶다 이렇게 그럴까 싶을까 생각이 들어도 저희가 10만 대 인구인데 1년에 1,500명 가까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위축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고 또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지방의 위기라는 것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복합돼 있지만 인구 문제로 인해서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 그로 인해서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종합적으로 지방의 위기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거제시장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지방이 지금 소멸 위기에 있다.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네, 저희 그 거제시뿐만 아니고 경남 18개 시군을 보더라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저희 거제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조선업이 호황일 때 한 27만까지 이렇게 가다가 매년 줍니다. 매년 줄면서 지금 24만 2천여 명으로 지난해를 마무리했고요. 경남의 18개 시군들이 거의가 인구가 줍니다. 그럼 그 준 인구들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수도권으로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우리 공주시장께서 말씀하신 지방 활력의 위축, 그다음에 점점 이 활력을 잃어가면서 어떤 잠재력도 같이 이렇게 감소돼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소멸위기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이 지방 소멸에 대한 그리고 인구 감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정부들과 함께 어떤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고 함께 이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이 위기고 지금 지역 지방 소멸의 어떤 그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은 모두가 이제 공감을 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역시 이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좀 걱정거리로 지금 지방 정부를 이끌고 계신 분들은 얘기를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눠 볼 텐데 네. 보통 이제 방금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인구 감소를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방 소멸과 그 출산율 저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네. 우리 선임 연구위원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방 소멸하고 출산율 저하는 좀 이렇게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다고요? 네. 왜냐하면 저기 지방 소멸, 말하자면 그 소멸되는 지역, 네. 정부가 작년 10월 18일 날 우리나라가 89개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그 지역들은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 대부분 뭐 전남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사정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들은 출산율이 적어서 지방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빠져나가서 지방 소멸되는 지역이고 오히려 출산율은 뭐 영광, 의성 이런 데가 지방 소멸 지역들이 더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출산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서 그 지역은 소멸이 일어나고 대신에 이제 수도권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라든지 몰려오니까 네. 밀도가 높아지고 주거 사정이 나빠지고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고 말하자면 결혼도 할 여건도 안 되고 결혼을 설사 하더라도 애를 낳을 형편이 안 되니까 저출산이 되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은 지방 소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와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출산율을 떨어뜨리니까 지방 소멸이 결국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인 인구를 떨어뜨리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이 낮아져서 바로 지방 소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방의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것이 결과론적으로는 또 출산율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출산율이 이 지방 소멸과 직접 이제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직접 관계가 없다고는 좀 저 입장에서 보면 좀 표현하기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예, 예.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들은 출산율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저희 거제시 같은 경우도 출산율이 한 3, 4년 전에 비해서 3,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4천 명 정도가 태어났습니다. 네네. 지금 지난해 기준하면 한 1,500명 정도밖에 이제 출산을 안 하게 되네.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출산할 수 있는 연령대 젊은 부부들, 신혼부부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 떠나게 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빠져나간 인구들의 거의 상당수가 20세에서부터 39세 청년기를 말할 수 있는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많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지역에서의 미래라든지 희망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정책적인 이런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면은 계속 이런 속도는 가속화되면서 지방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농촌 지역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한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양호한 그런 축에 속하지만 여전히 이 인구 유출을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공준시장께서도 공감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예. 저희도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1년에 그 1,000명 약간 넘게 돌아가시고 태어나는 것이 한 400명 정도 태어납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 주는 거는 그 갭은 600명 정도인데 그렇죠. 전체 갭은 1,500명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 인구 분포를 봐도 예. 20, 30대 인구는 굉장히 홀쭉하고 또 40, 50대 교육을 다 받고 지역에서 그래도 자영업이든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불룩합니다. 그렇게 보면 수도권이나 지방 거점 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이 지방 중소도시의 위기, 이거를 일자리 문제나 교육 환경 개선으로도 또
같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복합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야, 이게 뭐 간단하게 일자리 하든지 이런 걸로 또 풀 수 없는 문제만은 네.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지방정부에서는 또 고민이 좀 깊어지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지금 계속해서 두 분도 얘기를 해 주십니다만은 역시 이제 지방의 인구 감소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수도권 집중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방과 수도권 약간은 좀 또 대립되는 그런 모양새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김현호 선임연구위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하다못해 제2의 도시인 부산까지도 팽개치고 이렇게 서울로 가고 또 얼마 전에 그 포항에 있는 포스코 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취직을 해도 서울에 발령 안 내준다고 해서 조금 이따가 그만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중앙 집권적인 이런 역사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이제 미국 같은 데는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 중에서 38개 주가 정치 수도하고 경제 수도가 각 주 안에서 도시가 나눠져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으면은 이제 경제 수도는 LA지만은 정치 수도는 세크라멘토고 또 시카고 같으면은 일리노이주 같으면은 경제 수도는 시카고지만은 정치 수도는 또 다른 블루밍턴이고 이런 식으로 38개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서울이 정치 수도이자 지금 경제 수도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미국 대사를 지냈던 그레고리 앤더슨에 의하면은 그야말로 이게 서울 수도권이 블랙홀이 돼가지고 모든 걸 빨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로 보면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이렇게 좀 대립적인 뭐 이런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뭐 일자리, 교육, 환경,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지방 소멸을 초래하고 있다. 학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도 뭐 진짜로 동감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을 넘어서서 희망 소멸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농촌 지역이, 중소도시 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소멸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희망이 없으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왜 그래 됐을까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모든 이제 경제 발전이나 정치 발전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빨리 되어서 많은 나라의 희망을 싸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정부 주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만 반면에 거기에는 중소도시와 지방 농어촌들의 희생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란의 모든 구조가 그렇습니다. 아까 모든 분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수도권 중심으로 되어 있다시피 힙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수도권으로 빨아들인 회오리형 갈때기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고속도로가 통과하면 그 지역은 중소도시는 다 망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패스해버리니까. 그렇죠. 국도나 지방도가 건설되면 그 지역은 발전하는데 쫙 빨대처럼 해서 쫙 빨아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기보다 기울어진 시소다. 네. 그래서 시소가 평형이 되려면 한쪽이 더 많은 힘을 눌려줘야 되는데 이미 완전 지방과 서울 사이에는 완전히 시소가 기울어져서 동일한 힘을 아무리 가해도 결국 수도권으로 그것이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기울어졌느냐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예. 원초적인 책임은 바로 중앙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모든 정책이 지방의 희생하에 농어촌의 희생하에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나 어떤 민주주의 측면에서 세계 선도국이 되었지만 국민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이제 고루고루 행복한 나라로 만들 건가에 대해서 차기 정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제 직업의 문제라 이런 건 뒤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도 상당히 좀 공감이 갔던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 뚫리면요. 이 지역 소도시의 동네 마트를 안 갑니다. 뭐 20분이면은 고속도로 타고 아주 큰 그 네. 지방의 대도시에 가서 네. 그곳에 있는 대형 마트를 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사실 환자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 지역의 병원에서 뚫려 있으니까 도로가 맞아요. 바로 또 수도권으로 가게 되는 그 빨대 현상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정말 공감을 많이 됐고 네. 또 그리고 역시 이제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지방이 상당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반대로 말하면 지방자치가 또 그만큼 빨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앙정부 주도로만 하면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렇죠. 결국 자치분권, 지방자치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네. 네. 자, 이 의견에 대해서 직접 이제 지방정부를 이끌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지방자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네. 지역 불균형이 생겼다. 네. 우리 공주 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치적인 개념에서 지방자치라는 것과 또 지역을 잘 발전시켜서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 다 이렇게 다 복합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저희 충남 같은 경우도 15개 시군이 있는데 굉장히 불균형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자체도. 그중에 9곳이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고요. 천안 같은 지역은 인구가 점점 늘어서 지금 65만까지 가고 있는데 제일 적은 군 같은 경우는 3만을 위협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통해서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이 권한도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재정권이나 또 자치단체장의 이런 어떤 개발 권한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고 또 특별하게 더 어려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어려운 지역에는 더 자치 분권이나 또 균형발전 차원의 대책이 더 특별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 220개 지자체를 그냥 그 똑같은 울타리 안에서 공모 제도를 통해서 경쟁을 시키거나 하는 경우도 네. 많이 있고요. 개별 특성에 맞춘 그런 어떤 권한 부여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는데 더 강력한 자치분권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있지 않고는 이런 얘기를 내년 1년 후에도 또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거제시의 입장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장님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역시 지방자치의 권한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십니까? 어떠십니까? 수도권 집중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어떤 정책들을 시행을 한가 동시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그 과실만 따먹으려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지역 특성을 잘 살려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같이 동시에 병행을 했을 때만이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해결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지방정부 너그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그 자체 역량으로 위기를 극복해라. 너 자체 역량으로 어떤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해라. 이렇게만 맡겨놓아서는 바람직한 해법이 나오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강한 정책과 함께 각 지방 정부들의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결국 그건 지방 자치분권의 강화 행태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어떤 지방 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근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 강화된 행태로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상승 작용을 할 수 있을 때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지방의 소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법이 찾아지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결국은 자치분권에서 해법을 찾아주셨네요. 그렇죠. 네. 예. 공주시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자치분권에서 예.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주민들의 역량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또 지방 공무원들도 기획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량이 커졌는데 조금 더 더 많이 배려를 했으면 좋았다 겠다 싶은 것이 역시 재정 문제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대 8 정도에서 더 많이 진전시키는 지방세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것이 더 있었으면 그 역량이 커가는 만큼 자기 자립적인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을 발전시킬 정책을 좀 필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재정분권 시책을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강화시켜서 잡아야 되지 않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이제 이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는데 지금 현 정권에 들어와서 이제 지방세 비율이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조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또 당초 정부가 목표했던 그 비율보다도 지금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조덕호 학계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국세 지방세 또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사실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묶어서 이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 뭐 대구, 뭐 인천 대도시가 있는가 하면 네. 거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를 원치 않습니다. 왜 원치 않나 하면 그 지역의 세금을 걷어서 그 지역 공무원이 봉급을 다 못 줍니다. 그렇게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문제의 발생이 왜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우선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추구했더라면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지방자치를 먼저 하고 그것이 연합돼서 국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다 하고 중앙정부 수도권이 다 하고 나머지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기울어져서 이제 지방에 겨우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살림은 자기가 살아야 제일 잘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살아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냐, 얼마나 모자랐냐에 대해서 정황정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전문적입니다만은, 지금 위성영상, 그 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 또 우리 내비게이션, 그 다음 통계정보 우리나라 자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세 개의 자료가 붙어 있지 않아서, 어느 지역에 정확하게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틀린지 잘 모릅니다. 예. 말로만 뭐, 어떻게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자료 부족하고, 얼마나 격차가 나고,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그 데이터를 연결하면, 소위 말해 위지통, 위성 영상 지리 정보 통계 시스템, 위지통 빅데이터로 해서 분석을 하면, 실시간에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걸 이제 분석 프로그램 돌리면 미래 예측까지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 발전의 정책을 잡아 나가면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뭐 BC를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예비 타당성 분석인데 예비 타당성 분석 무조건 수도권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이용자가 제일 많으니까 BC 레이쇼가 당연히 높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은 것들 발상을 전환시켜 가지고 국가를 소위 말해 시소를 바로 잡으려는 이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조금씩 해보려는 것은 결국은 수도권의 집중을 가속화시킨 거. 여전히 끊임없이 신도시 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그래서 도로를 놓고 도로를 놓으니까 또 환경 문제 생기고 계속해서 그가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데 폭주기관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폭주기관차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 더구나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패스트 팔로 추종자로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선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의 발상을 한국다운 발상을 새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선임 연구위원께서는 또 해법을 어떻게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크게 보면은 국가적인 측면하고 하나는 지방 소멸하는 자치단체 자체 측면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만 하더라도 전부 다 뉴욕 가지 않고 시카고도 가고 LA도 가고 뭐 이렇게 텍사스도 가고 뭐 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제2의 도시인 부산에서도 다 서울로 가자고 이러고 있는 판국이라서 그렇고 그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얼마 전에 또 모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뭐 10개 만들기 뭐 이런 거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학 문제도 교육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요. 미국 말할 것도 없고 독일, 프랑스 말할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전부 다 서울에서 해가지고 서울의 대학 쫙 하고 줄 세우기. 네, 그다음에 서울의 꼴찌 대학이 지방에 있는 1등 대학보다 더 좋고 뭐 이런 거는 좀 잘못돼 가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지방 소멸을 하기 위한 게 어느 단편적인 처방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복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대극할 수 있는 거점을 한두 개를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 그야말로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립할 수 있고 스스로 이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죠. 국가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다음에 이제 소멸 지역 자체 측면에서는 아까 뭐 데이터 말씀하셨는데 이런 걸 잘 분석해가지고 자기 이제 지역에 맞는 특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특화 전략이 아까 이제 거시적인 국가 전략하고 별개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병행되면서 같이 이렇게 보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우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문화적인 인프라 이런 DNA가 다 서울지향적이고 뭐 1등 대학 이런 거에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꾸면서 다 더불어 사는 문화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복합적으로 하면서 꼭 서울만 살아야 될 게 아니라 또 뭐 다른 데서 어떤 터잡고 살더라도 다 같이 이렇게 되는 말하자면 그 DNA에 있는 이 잘못된 이런 것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처방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 지방 소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법 중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지역 거점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이 지역 발전은 어떻게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또 현직에 계신 분들 우리 시장님들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예산 문제도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먼저 우리 변광용 거제시장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 지역 개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김현호 선임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잠깐 언급해보면 이제 수도권과 부근과는 어떤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부산, 울산, 경남 지금 메가시티 지금 계획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개통을 대비해서 부울경 지역을 하나의 수도권과 맞먹을 수 있는 어떤 거점 도시로 육성시키자 이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제일 크게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예타 문제입니다. 예타. 예. 실제 저희들이 대행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큰 사업들을 하려면은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통과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예타 통과가 어렵습니다. 네. 예비 가능성 조사. 예, 예. 네. 예, 인구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그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최근에 발표된 그 남부 내륙철도 김천에서 거제까지 연결되는 KTX 같은 경우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게 계획으로 입안되지 못했을 겁니다. 네. 김천에서 서부 경남을 해서 거제까지 하는 KTX가 BC 분석을 하면 BC 분석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철도는 놓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KTX를 통해서 이 서부 경남 그리고 동남권 부산 그다음에 통영 거제 고성 이런 동남권들의 발전 기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그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 소멸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방의 어떤 쇠퇴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그런 거점을 정부 차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과 동시에 지역의 어떤 그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대행 인프라든지 SOC 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예타 면제 제도를 통해서 좀 지방에 좀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네. 어쨌든. 현장에 직접 행정을 해보면은 이 지방의 한계가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더 큰 한계들이 많다. 실제 조그만 중소도시는요 어떤 웬만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재정 부담 때문에 결국 그러면은 보통 교부세라든지 그다음에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선정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키들을 이제 다 중앙정부의 기준에 맞게끔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지방정부들은 그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현실들이 있고 실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위기들에 대한 해법들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좀 많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지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더 끌어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데 사람이 없으니 이건 안 된다라고 해버리면 네, 맞습니다. 네, 도대체 네.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끌어올 수 있겠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호소를 합니다. 기재부 예비 타당성 조사 이런 데 하면은
잘 안 받아들여져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예, 예. 아, 너무 예. 좀 와닿는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네. 아, 우리 김정섭 공주 시장님 예.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공주 쪽도 예. 예. 어떻게 좀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공주 충청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저희도 예타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국가 철도인데요. 공주를 거쳐서 부여 청양 보령으로 가는 조판선이라고 해서 조치원서부터 판교 까지 보령 판교입니다. 이게 일제 시대부터 있었던 철도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도 예타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충청 산업문화 철도라고 저희는 이름 붙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암만 해도 경제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지방에서 지역 발전 내지는 지역 개발을 위해서 하는 보통의 방식이 이렇게 국가 사업을 요청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 항만, 철도, 공항. 이게 이런 거에 걸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이 공공기관 좀 나눠주세요 하는 방식입니다. 국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아직도 그 많은 그 공공기관들이 이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혁신도시를 건설하든 그렇지 않든 지역 개발을 위해서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예, 분배 전략을 강하게 갈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자구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 이제 민간 투자 유치인데 민간 투자 유치도 이제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레저단지 개발이라든지 관광 인프라 호텔이라든지 골프장 이런 것을 이제 유치를 하는데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수익이 나야 그렇죠. 투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땅값이 싸다 이런 것으로는 오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땅이 조금 비싸더라도 수익, 예. 더 많이 오는 자리를 원한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종합적으로 그분들은 경제성을 따지겠는데요. 지역은 확실히 땅도 넓고 땅값이 쌉니다. 네. 개발 비용은 덜 들지만 그걸 회수해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민간 투자 유치도 쉽지 않아서 요즘은 이제 SPC 특수 목적 법인을 만들어서 공공기관과 그 민간 투자가들하고 같이 하는 일들도 하고 저희도 일반 산업 단지도 그렇게 만들어서 성공시키고 있는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아마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대통령 선거든 각 시도지사 선거에서든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한 개 면 단위에 한 6천 명을 세종시에 떼주면서 세종시가 10년 전에 출범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세종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커갈 때 공주시 땅을 일부 활용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붙어있고 그렇죠. 유휴용지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 행정수도권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행정수도가 세종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가 완성돼가면 그 서울의 수도권의 문제를 안고 키울 것이 아니고 예. 미리부터 행정수도권 개념으로 이렇게 기관과 자원과 편의시설을 나누어 배치하는 방식으로 미리부터 하면 행정수도가 수도권의 문제를 안지 않고 커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건 저희 나름의 이제 지역개발 전략인 거죠. 그래서 공주시도 행정수도권 개념에 넣어서 이렇게 균형 있는 배치에 좀 그림에 넣어달라. 이런 식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거짓시장께서 얘기해 주셨고 또 공주시장님께서는 여기 행정수도가 워낙 이제 세종을 중심으로 성장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역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사업 같은 걸 추진할 수 있는 돈, 쉽게 말해서 권한과 예산 이 두 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 조금만 더 들어보고 또 학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거짓 시장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예. 권한과 예산을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어느 정도 이양해야 좀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겠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희들이 이 재원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시민들의 욕구, 수요에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비전을 만들어내려면은 실제 많은 예산과 그다음에 인허가 관련이라든지 이런 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재량권이 좀 부여해야 되는 이런 측면들이 참 큽니다. 그런데 실제 일단 예산 재원 부분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뭐 교통거부요소라든지 특별교부요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충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고, 그 다음에 실제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대행사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근원들이 상당히 조금 적습니다. 광역으로 또 많이 이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정부가 또 많이 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차제에 자치분권을 좀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라면 좀 더 근원과 그리고 근원을 준다 동시에 책임을 강화시키면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근원을 크게 주면서 또 그에 다른 책임도 이렇게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어떤 지방정부의 근원들을 좀 이 크게 이양시켜주는 이런 과감한 결단들이 좀 정부 차원에서 이제 필요하다 그 봐지고요. 그 다음에 예산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신뢰를 이제 좀 이 말씀을 드리면은 네네.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찾아가서 이렇게 제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중앙정부 관료들의 보편적인 대답이 어떤 거냐면은 행평성 차원에서 이래서 거제시만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뭐 타당성 괜찮다 이런 부분들로 보는 게 아니고 전국에 243개 기초자치단체 다 있는데 그러면 거제시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바로 옆에 계시는 공주시장님이 서운해하시니까 거제시만 해줄 수 없다 이런 그런 논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그냥 딱 정해진 대로 일괄적으로 그 지방정부에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길을 맞는 것들은 그냥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특정 지방정부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성공시키겠다 그래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제안을 하면은 거기에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힘들고 아하.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주기가 상당히 좀 힘든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구조도 이렇게 좀 이 지방과 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법적 제도적으로 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방정부에서 나름 좀 독립성도 이렇게 가지면서 어떤 발전 전략을 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지방정부의 발전 전략들은 결국 중앙정부의 틀 안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국이 꼭 같은 유행, 꼭 같은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 그러면은 아까 늘 이렇게 말씀해 보셨던 이런 지방이 소멸되고 지방이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발전 전략이라든지 아주 신선한 어떤 이런 전략들이 좀 나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네. 구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항상 이게 지방 정부에서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권한과 예산이 네. 맞아요. 이양돼야 한다. 네. 좀 더 분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늘 강조를 해주시는데요. 그렇죠. 우리 지역의 좀 발전을 위해서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차라리 중앙정부에 가서 어떻게 하면 그 예산을 타올까에 노력을 드린다는 게 너무나도 현실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네. 마음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량과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예. 자, 이제 우리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봤으니까 이분들의 얘기에 대한 또 이 학자적인 관점에서 우리 학회장님과 우리 김현우 선임연구원 두 분의 이야기를 조금 청해봤으면 해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지방과 중앙을 대립적으로보다도 역할 분담 쪽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재전환 시대가 오면서 수도권과 서울은 이제 국제도시로 가라는 겁니다. 역할을. 국제적인 예. 역할을 가고, 국제도시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 메가시도 나왔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이건 뭐 제 이야기가 우리 학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인데, 333 남북권 균형 발전 정책을 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 그러니까 지역 세 군데, 예, 부울경, 그 다음 예. 전라남북도, 그 다음 경상남북도, 세 개의 지역에, 부울경은 물류도시로 묶어서 사는 발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 이제 새만금을 포함해서는 그린 뉴딜 쪽으로 해서 국가 틀을 짜고, 그 다음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남북을 해서 디지털 뉴딜 짜고, 남는 거는 강원도와 제주도가 남는데, 그것은 이제 국민의 휴양 도시로 해서 크게 짜서 세종시를 시소의 중심축으로 해서 하나는 국제도시라는 날개, 한자는 국내 균형 발전하는 날개를 해서 균형을 잡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구독 농어촌 지원법을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이제 농촌에 가면 빈 집과 빈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이거 제 이야기 같습니다. 저희 팀에서 만든 것이 농지연금 주택연금입니다. 네. 그래서 도시에는 주택연금 중소도시, 그다음 농촌에는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고 하면은 일정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농지를
이제 노인들이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폐농지도 많이 그걸 모아서 도시의 젊은이들이 농촌에 가면은 농지도 지원해 주고 물론 소득도 보장해 기본소득 등등이 보장을 그것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주택은 비주택에서 구독주택에서 그걸 농촌에 가면은 농지 그다음에 직업 토지를 해주고 그다음에 농촌에 가서 대학을 다니면은 온라인으로 다 다닐 수 있으니까 투자 투하우징 팔리시 그러니까 도시 농촌을 자꾸 갈라치지 말고 그래서 전국토 이제 와이파이 시대가 열릴 텐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도시에 직장도 다니면서 또 농촌에 농사 짓고 자 여기서 제가 학교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공감이 갑니다만 결국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연금도 그렇고 지원책도 근데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 가지고요. 그 지역이 불균형하게 발전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일정 부분은 지역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아 물론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국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역 발전에 우리가 열심히 낸 세금을 지원해야 되느냐 이런 분들의 의견에는 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농지 연금이나 주택 연금은요 돈이 드는 추가로 드는 게 아닙니다. 묶여 있는 자산을 풀어서 쓰는 겁니다. 네네. 어차피 이제 조금 그 쉽게 하면 농지나 주택을 매달 조금씩 파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제 보증을 써줘, 보증을 써줘. 그래서 이제 나이가 죽으면 돌아가실 때면 이제 끝나면 끝나는 거고요. 예예. 근데 만약에 남으면은 자손들한테 이제 상속이 되는 건데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인들한테 주고 그다음에 어차피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을 이제 기본소득을 특히 이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그런 중인데 그것을 그냥 지급할 게 아니고 구독,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대학에서 예를 들면 이제 창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면 할 공간이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지역에 있는 공장이나 공단들이 그 공간을 제공해 주고 거기 가서 실습실처럼 활용을 하고 바로 그 지역에 취업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소득 받는 봉급에다가 좀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포르투갈에 가시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두라는 아주 국가적으로 유명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쉽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되나 하면은 그 국악과 졸업생들이 뭐 예를 들면 대구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에서 나와서 그 공연장에서 공연 타고 식당도 운영을 하면서 경험도 쌓고 창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할 때는 일정의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 공장 이런 걸 자꾸 나누지 말고 학교의 실습실이 곧 공장이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농과대학이면 농장이 곧 실습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장 경제 공유 경제를 넣으면서 우리가 이제 구독 경제로 가고 있는데 구독 농어촌 지원법을 하면은 특이 예산을 많이 들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모기지하고 영모기 주택 연금을 합치면 평생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소유권이 보장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평생 주택 프로그램이 또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산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회계가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위원님 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정확하게는 2003년도부터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를 도입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불균형 발전이 너무 심하니까 네. 사후적으로 불균형 발전을 이렇게 좀 개선을 하자 하는 처방적 차원에서 돈을 한 10조 정도 됩니다. 매년 10조 정도 모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200조 가까이 이렇게 썼어요. 썼는데 이제, 참여정부 때부터 만들어가지고 이게 불균형을 치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돈을 마련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균형 발전 특별 회계, 아, 이거는 지금 우리 연구위원께서 보시기에 네. 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정 부분은 뭐 기여도 많이 했고 또 일정 부분은 한계도 많은데 그 한계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이제 특별한 취지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많이 뒤처지는 저발전 네. 지역들, 낙후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도 지원하고 서울 중에서도 뭐 서초구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개선돼야 될 문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그 회계 규모는
더 키워도 상관이 없다 이런 이런 잘만 쓰인다면 예예 예, 예. 잘만 쓰인다면 특히 예. 이제 저발전 지역에 대한 그렇죠, 집중적으로 그렇죠. 지원이 된다면 예. 박 회장님께서 이 얘기 딱 들으시더니 좀 하실 얘기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 김연호 선임 연구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겸특회계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 발전 그 금특 회계 특별 회계가 균형 발전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 전국적으로 나눠서 인구 많은 쪽에 많이 가는 그것이 아하. 현실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부익부 현상을 더 키워졌네요. 맞아요. 어쨌든 그 조금 지금 현장에 계신 우리 두 시장님들께서는 이 균특 회계가 좀 직접적으로 공주시나 네. 거제시 도움을 좀 받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예, 저희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 이제 어쨌든 낙후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이제 복지시설이나 또 이런 문화시설, 관광을 유인하기 위한 이런 시설에 저희가 도전을 해서 그걸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성장 촉진 지역에도 들어있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도 들어있어서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발전 예산을 지원받는 대상이 되긴 하는데 예. 이것도 그 나름 안에서 또 역량을 가지고 그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장돼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면 개별 지역의 특성, 그 개별 지역의 낙후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지역은 복지시설, 문화시설, 관광시설 아니면 체육 뭐 이렇게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분야의 역량을 개발해서 공모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그런 역량을 좀 끌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예, 예. 들고요. 어쨌든 저는 균형발전 특별휴계라는 거는 지방이 워낙 빈사 상태니까 여기에 영양제도 놔주고 그 링거액도 놔주고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지역 특성을 좀 잘 살리려면 그 지역에 예. 계신 분들이 지역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사실 그러면 거제시장께는 약간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도 정말 거제 바닷가 정말 아름답잖아요. 뭐 몽돌 해수욕장도 있고 뭐 구조로 네. 해수욕장도 있고 정말 좋은 해안들이 많은데 이것만 갖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연 경관들이 있는 곳들은 그걸 잘 개발하면 좀 지역 발전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네, 잠재적인 이 발전 부분에 대한 기대는 그리고 희망 크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 구슬을 깨 나가는 과정은 또 다른 이제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이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뭐 전략 이런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 공주시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민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역의 잠재된 어떤 그런 역량들을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리고 관광도시로 나가든 아니면 새로운 지역 차원에서 일자리를 만들든 이 소요되는 이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정부의 지원 이런 부분이 없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정부 지원을 받고 거기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매칭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재원을 마련해 나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다양한 우수한 자원들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전국에 있는 지방정부들이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쉽게 성과를 내기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아마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요로 되는 어떤 재원 마련 부분들 네. 그다음에 실제 민자 유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까다로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방 정부 이런 노력들이 좀 결실을 볼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좀 제대로 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인구 감소, 인구 절벽, 그리고 지방의 소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와, 너무 열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시간이 정말 많이 어느새 이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은 잠시 후 2부에서도 또 말씀을 나눌 시간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서 2부 때 또 이야기를 좀 청해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지방정부 가장 최일선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두 분 지방정부 수장이 나와 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 공주시와 거제시에서도 좋은 시정
펼쳐주시기를 저희도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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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저희는 1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해서 우리 자치분권 그리고 지방정부와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방자치로 잘 살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식품업체도 청년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공장을 60%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들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공장은 가동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이라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뽑아가지고 운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전기세도 뭐 올케 내년 못 내년 일하는데 완전히 여기가 죽은 길 정도가 가면은 무서울 정도. 지역의 상권은 물론 거리의 젊은이들을 참 이거 볼 수 없다 하는 것이 안타깝고. 네, 지방자치 30주년 국민이 만드는 나라,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2부. 예, 지방자치라면 우리 잘 살 수 있나요?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발전에 대해 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모시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덕호 한국지역개발학회장, 김현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이분들과 함께 또 계속해서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자치와 우리 지역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지방자치가 밥 먹여주는 거냐? 지방자치 하면 우리 잘 살 수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이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얘기의 가장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먼저 우리 조덕호 학회장님 2부 시작하는 이야기로 지방자치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이거 가능한가요? 예, 됩니다. 오, 시원하게 다 답해 주셨어요. 네. 무슨 말씀이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뭐든지 1등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네. 그래서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서 경제 발전도 이루고 민주주의도 이루었습니다. 그거는 빛입니다. 반면에 그림자 또한 1등입니다. 아. 세계 자살률 1위, 불평등률 1위, 그다음에 그 불균형 1위 등등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이 불명예스러운 1위를 어떻게 명예스러운 1위로 바꿀 거냐의 문제인데 하나만 이야기 말씀드리면은 왜 지방자치를 해야 되냐? 우리 살림은 내 살림은 내가 사는 게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지역은 지역 사람들이 사는 게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오늘 이제 소위 그림자 1위를 빛의 일위로 만들어서 세계 선도국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 말씀을 듣고 보면 이제는 뭐 지방자치를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자체는 우문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으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네.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지역 살림은 당연히 내 지역이 제일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서서 본 영상에서는 네, 지금 지역 경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현장의 두 분의 목소리를 잘 들어봐야 될 텐데 네. 그런데 포항과 인천 서구청장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왠지 이렇게 두 분 오신 데는 네. 저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그렇습니다. 아닌가. 네, 인천 서구는 일단 수도권이시고 네. 또 포항에는 우리가 그 잘 아는 모두가 아는 그렇죠. 굴지에 또 이 제철 기업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서구청장님 어떻게 느끼시나요? 네, 네. 아마 인천 서구가 수도권에 소재하기 때문에 수도권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괜찮은 곳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수도권 내에서도 이 불균형 그 다음에 서구
서울의 그 극일주의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인천 서구입니다. 아. 인천 서구 하면은 다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나 하면은 그래도 좀 기억하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그 쓰레기 문제가 지역 경제와 지역 발전에 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단적으로 좀 말씀을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네. 이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점점 더 땅은 있는데 각종 우리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악취, 미세먼지, 우리나라에서 온갖 환경 이슈는 우리 인천 서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또 3만 개 이상이나 되는데 네네. 기업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이거 이제 지역 발전을 하는데 이제 걸림돌이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심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제대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은 환경은 기본이고 이 교통 인프라에 있어서도 가장 뒤떨어진 곳이 또 우리 서구입니다. 아, 그래요? 인천 서구요. 예. 제가 또 환경 전문가라고 해서 이제 자치단체장을 막 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제가 또 나서서 해보려고 하는데 즉 오늘의 주제인 제가 한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중앙에 근무를 하다가 지방자치단체를 처음으로 맡았는데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인가라는 것을 실감하는 문제도 바로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역 경제나 그 다음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온전히 펼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권한과 재정을 총동원해서 이러한 환경 문제나 이러한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중앙 집권의 이 재정 문제나 또 인력 문제나 또 각종 권한의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발전적 측면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뭐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실제 겪으셨던 좀 어려움들이나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오늘 좀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이제 이강덕 포항시장님 나와주셨는데 저희 아까 질문이 조금 그랬습니까? 괜찮으셨습니까? 예, 뭐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포항이 제철 산업으로 우리 대한민국 현대화 근대화 산업화 이런 것을 성공시킨 그 도시거든요. 그렇죠. 또 그에 따라서 철강 산업으로 한 50년간 주축 산업으로 잘 키워왔고 일자리도 거기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철강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이렇게 해서 이 국가 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습니다. 아울러서 미국발 또 관세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세져서 실질적으로 철강 산업이 주축 산업이 주력 산업이 우리나라에 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된 철강 산업 구조로 우리 지역 경제가 너무 외부 요인에 휘청거리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제조업 중에 1차 금속 산업이 우리가 84% 정도 되는 거거든요. 예.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세계적인 철강 경기에 따라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기도 하고 조금 반짝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철강 산업은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해서 저희들 지역 경제 역시 만만치 않다. 예.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외부적인 충격 요인을 흡수시켜서 좀 이렇게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산업 체계를 갖추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여러 가지로 지금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에 코로나가 한 2년 이상 지금 그렇죠.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소상공인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감염병이 시작되니까 비대면 온라인 구입이 많아지거든요. 그 구입 이 대상 지역이 주로 이제 대도시란 말입니다. 대도시로부터 구입되고 이러니까 즉 골목 경제는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편이죠. 그래서 지방도시의 어려움 또 극복해야 될 과제 이런 부분은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해결 과제입니다. 두 분께 조금 더 그러면 깊숙하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야,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철강산업은 무조건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외부 요인 때문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는 지금 지역 경제가 전국적으로 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느 쪽에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 먼저 우리 이강국 시장님부터 네. 좀 여쭤볼까요?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들 지금 말하고 있는 수도권 집중 네. 그다음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사람이 뭘 일자리를 구하거나 또는 교육이나 어떤 의료나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거나 예. 또 취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거의가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구 유출이 저희 포항의 경우에도 매년 한 2,000명 내지 3,000명. 아, 그래요. 그것도 거의 젊은 층, 청년층. 네. 생산하는 기능도 약해지고, 특히 소비하는 기능이 청년층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 수도권 집중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는 문제는 요원하다. 그럼 시장님, 그 실제로 그러니까 수도권 쪽에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너무 취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우리 시작하는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지금 지역에서는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 뭐 실감을 좀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청년층들이 좋아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네. 이제 지방에는 거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많이 들어오고 청년층이 좋아하는 뭐 IT 관련된다든가, 뭐 디지털 관련된다든가, 뭐 어떤 서비스 관련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해서 청년층들이 거진 자기가 맞는 일자리를 지방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그러한 생태계를 청년층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생태계를 못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교육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교육이나 청년층들이 좋아하는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분 역시 대도시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어떻게 지방에 잘 맞춰서 청년층들이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니까 이 부분이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역시 뭐 수도권 집중 이야기는 한 목소리로 네, 공통적으로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시네요. 뭐 일자리, 네. 교육, 문화 모든 그 수도권 집중 현상이 결국 지역 경제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그런데 인천 서구는요, 어쨌든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조금 입장도 다를 수 있고 원인이나 이런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이 수도권 내에서도 그런 불균형성이 이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역 경제를 가로막는 요인이 꼭 경제, 직접적 경제 요인뿐만이 아니라 환경이나 교통, 인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균형성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 지역 경제를 발목을 잡고 또 일자리랄지 또 실제 일을 하려고 하는 젊은 층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 요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이 불균형이 가장 나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에서는 커다란 그리고 수많은 정책들을 만들어내는데 지방에서는 그런 부분을 너무 몰라요. 예. 그리고 지방에서 중앙과 어떤 소통의 창구도 없습니다. 중앙의 모든 권한을 지방에 넘기기 어렵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에 소통기구라도 제도화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나갈 수 있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정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안을 드리고 예. 싶고요. 네. 또 하나는 연합적 기능입니다. 연합적 기능. 그 연합적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정책과 기능에 있어서 한 가지, 두 가지만이라도 중앙과 지자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연합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재정, 인력, 권한 이 세 가지가 상대적으로 지방정부가 부족하다 보니 중앙정부에 비해서 그 한계들을 지금 아마 현장에서 조금 많이 좀 힘들게
지방 정부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균형을 맞춰야 되고 예.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 전문가 두 분 일부에 이어서 예, 계속해서 조금 이 권한과 재정과 관련한 이야기는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보시는 지역 경제 위기의 원인 뭐 분석을 좀 해주시죠. 현대 경제 자체가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자동차다, 전기 뭐 자율 자동차다 이러면은. 옛날에 내연 기관 뭐 가솔린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저기 실린더에 넣어가지고 폭발을 일으켜서 태우고 할 때는 그렇죠. 부품이 뭐 6천 개 정도 들어가니까 네네. 협력 업체들이 뭐 금방 생기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전기로 가면은 부품이 12개나 15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협력사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고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지역 경제가 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불행하게도 이게 우리가 지금 자랑해야 될지 혹은 고민해야 될지 좀 딜레마적인 사항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일러서 저기는 디지털 이런 전환, AI 전환에 제일 앞서가는 나라다. 이 디지털로 가면 갈수록 일자리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야, 정말 뭐 기술 발전의 역설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문제가 그냥 안 할 거냐, 아마 하면서도 다시 이렇게 뭐 갈 거냐, 이런 그 선택의 문제인데 피할 수 없는 거라면은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이 있는 성장으로 이제 가야 될 거다. 왜냐면은 AI라든지 이런 그 디지털 문명으로 가면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쓸모 없는 사람들, 네. 무용 계급들, 무용 인간들이 대량으로 지금 만들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대한 흐름인데 그 흐름에서 우리가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함께 좀. 네,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산업의 변화, 이거는 뭐 이제 누가 잘못,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갈 것이냐. 사실 이 토론회도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기업체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서 이 지역에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뭐 어려움이라든지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네. 기업을 오랫동안 운영하고 계신데요. 먼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경남 창원에서 32년간 기업 경영하고 있는 최재호라고 합니다. 창원에서 32년씩이나. 네. 예, 뭐 요즘 이제 참 지방에 터를 둔 우리 기업인들께서 어렵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요즘 좀 어떠십니까? 많이 어렵죠. 코로나 시국에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저희 기업도 어렵고 모두가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저희가 가장 지역에서 기업을 하면서 어려운 것은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와서 일하는 목적이 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지 않습니까? 급여와 복지. 그리고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직장에 들어오는데 막상 직장에서 저희가 급여와 복지는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미래의 성장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도권에 다 몰리기 때문에 지역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 지역에 근무하다가도 양질의 직원들은 수도권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들고 두 번째로는 고령화는 계속 늘어나면서 청년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이 가면 갈수록 인구수도 줄고 어렵습니다. 네. 일 잘하는 직원들은 수도권으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또 사실 남아있는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 대학 총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방대학은 지금 국립대학을 포함해서 사립대학까지 모두가 정원이 미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이 이 지역에 가면 갈수록 자꾸 인구가 줄기 때문에 참 걱정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뭐 지방의 위기, 지역 소멸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당면한 어려움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기업하시는 입장에서 보고 계십니까? 제가 기업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중앙으로부터 좀 돈을 받아가지고 그 경험을 받아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하는 거기에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가 바람직한 것은 지방 스스로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큰 고기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플랑크톤이 없고 하면은 작은 고기가 없으면 큰 고기를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중앙으로부터 큰 사업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지역 환경이 좋아야만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스스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기업들과 종사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좀 경감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지역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경감시키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지역균형발전부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역차별당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도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역차별이라면 어떤 부분인가요? 네. 중앙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은 역차별이라는 것을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막 마구잡이로 또 정책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법령을 보면은 지역의 기업은 3년간은 정부로부터 지정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기업도 해당이 되어서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지정 감사를 받게 되는데 지정 감사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면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회계 감사를 하는 법인이 모두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아. 저희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감사 비용이 한 1억이면은 수도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최재비와 교통비 등이 한 1억 5천이 더 나갑니다. 그럼 2억 5천 정도의 저희가 회계 비용이 나가게 됩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뭐 햇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측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규제도 우리가 물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규제를 하고 측정을 하는 기관이 모두가 수도권에 모여가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 비용은 동일한데 교통비나 체제비를 모두가 지방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측정 비용이 100이라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은 250에서 300이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슴 아픈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은 공무원 수는 동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기업은 자꾸 줄어들고 수도권에는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받아도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나고 세무조사 기회가 자주 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가서 기업을 하게 되면은 세무조사 기간도 줄어들고 그 기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기업들은 다시 서울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역차별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점들, 그러니까 뭐 법인세라든지 근로소득세 경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연결 마무리하면서 우리 회장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방 소멸에 대한 우리가 최고조로 다했던 것이 제가 2007년도에 그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시민들이 저희가 함께 서명운동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달 이내에 저희가 한 1,100만 명 정도가 서명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선언적인 의미로 끝나고 진행이 그다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역 균형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야 없이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정치인과 경제계 그리고 시민단체 특히 공영방송을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 균형 발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또 지역 경제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역에서 기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업화하기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네. 지금 포항에서는 또 큰 기업이 있는 도시니까 네. 포항시장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안도 몇 가지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까지 제시를 하셨거든요. 네.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방 소멸이 얼마나 위험한 문제고 우리 국가가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론도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혹자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지금 산업 구조 트렌드가 변하는 거에 맞추면은 약간 뭐 시장 경제에 시장 자유를 몇 개 놓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할수록 시장 자유를 몇 개 놨을 때는 지방 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우리 그 수도권 규제 특별법이 있었거든요. 기업들이 일정량 이상을 못하도록. 예. 그것이 그야말로 기업이 하겠다는데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하면서 그 수도권 규제를 푼 것으로 제가 기억나거든요. 네. 이것은 지방 소멸이 얼마나 위험한 독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시장 자유를 맡겨놨는데 이거야말로 아까 우리 그 기업인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개입을 확실하게 그것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지방에서 기업을 할 수가 있고 지방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고 청년층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을 저는 아주 실감 있게 이렇게까지 느껴봤기 때문에 네. 저는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미 지금 운동장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자율로만 맡기면 더 기울어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죠. 점차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수도권 그 시장 군수들을 제가 만나서 사정을 얘기해 보면 저도 옛날에 서울에 살았지 않습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기업이나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치단체 이 재원도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 기업하는 분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방에는 지금 재원이 너무 부족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달라고 하소연해야 되고 어필해야 되고 공모에 응해야 되고 온갖 노력을 다하거든요. 그렇게 해도 부족하거든요. 네. 중앙정부가 얼마만큼 이것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있냐 하는 걸 보면은 각종 여러 가지 통계치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박사님들 아시겠지만은 균터 회계 같은 경우 있죠. 균형발전 특별 회계.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자료를 보니까 네. 2008년도하고 2021년도를 비교했는데 수도권은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한 100% 정도 늘었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포항이 소속된 대구 경북은 얼마냐? 4.9% 늘었거든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작년에 그 지방분권 추진이 이 2차 재정분권 국회 의결이 11월 달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지방의 자주재원에 포함될 수 있는 그 지방교부세율이 19.24%인데 그것을 계속 올리자고 우리 지방정부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건 논의하다가 그냥 그대로 무산되어버렸습니다. 네. 이것은 지방 소멸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절실한데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됐다. 저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지역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그리고 또 지금 현장에서 시정을 이끌고 있는 포항시장님의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 학 회장님 이 얘기들 쭉 들으시면서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떤 생각이신지. 지역 경제를 과연 어떻게 살릴 건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예, 예. 가장 중요한 건 산업을 위한 공단 재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공단 재생. 공단 재생을 예. 해야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일부 제조업은 일자리 자꾸 줄여야 되는 형편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연구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거죠. 산업의 로봇이나 변화. 이런 걸로 대체해가지고 네네네. 고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일자리 자꾸 늘리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일자리를 줄이면서 또 한편은 일자리를 늘려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자리를 늘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만들면 수익이 되면 그 수익으로 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나 창업을 이렇게 하고 그중에 창업이라는 것이 100개에 하나만 성공해도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큐베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창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대기업으로 대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을 많이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정부에서 상당히 혁신도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지 한데 그러면 왜 잘 안 될까? 혁신도시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만들어서 이제 기업 내려갔잖아요. 가족은 절대 내려가지 않죠. 네. 주말 되면 버스 대체로 서울로 다 올라옵니다. 네네네. 돈은 어디 씁니까? 서울로 씁니다. 서울에 씁니다. 그거를 지방에서 계속해서 이사를 와서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당연히 살아야 지역도 사는데 정작 그 기업에서 일을 하고 돈은 서울로 올라와서 쓴다 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 지역에서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해서 지역 경제를 굴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선순환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지역 소비에 대해서도 우리 그 인천 서구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하실 때 소상공인 인구도 높아서 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 내 소비가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뭐 국가 경제도 살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까지 촉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역내에 소비 촉진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 서구에서 최근에 소비 진작책이 효과를 본 우리 스스로 우리 권한에서 한번 추진해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역화폐. 예, 예. 지역화폐 하면은 전에는 그 지류식으로 상품권들이 해왔는데 요즘은 오장육부 시대라고 할 정도로 핸드폰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화폐를 처음으로 모바일 표현 베이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인천 서구 밖에 소비율이 여기 소비율이 무려 60%나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얼마나 지역경제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러한 구조였는데 그런데 지금 56만 중에서 우리 구민들 중에서 무려 43만 장이 발매가 돼서 지금 10분당 7, 8분은 이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예, 예. 지역화폐의 발행액이 1조 8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지표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매출도 늘어나고 일자리까지도 늘어나는 순기능을 많이 발휘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201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렇게 지역경제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 일부가 들어가 있고 예. 또 시비 일부가 들어가 있고 구비 일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용량이 이렇게 많아서 많은 순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앙집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의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경제나 또 국민들은 굉장히 호응도가 좋고 네. 이 둔화되는 지표에서 많이 활발해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까가 이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한계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대한 필요성도 또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 김현호 선임연구위원께 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쭉 기업체 대표님부터 그리고 우리 포항시장님 그리고 인천서구청장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역화폐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나요? 네, 뭐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게 크게 보면은 그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공영역이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협력하는 부분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협력이 앞으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더 강화될 겁니다. 하나는 이제 민간 부문하고 공공 부문. 아까 그 민간 부문은 이런 그 산업 문명 자체 때문에 일자리를 자꾸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이런 한계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공공 부문 우리 시장님들이 같이 커버해가지고 이제 공공 일자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상품권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적 경제도 마찬가지고 뭐 공동체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고 아까 이제 자꾸 우리 시장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으로 다 이렇게 집중되는데 그러면은 단기간에 이걸 그냥 뭐 우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다시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은요 병행해가지고 같이 이제 협력하는 모델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도 보면은 이제 그 위성 오피스라 그러면서 그런 걸 많이 개발합니다. 뭐
빈집이라든지 공공 과소 이용되는 공공시설이라든지 그걸 해가지고 우리 같으면 서울에 있는 삼성, SK 이렇게 지사나 분사나 뭐 50조 이래가지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같이 이제 협력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서울에는 청년들이 많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시골에 있는 그 장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 이제 늙어가는데 후계자는 없고 그러면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장인 기술자들은 후계자를 확보하기가 좋고 예. 여기는 청년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뭐 넥스트 로컬이나 이런 시책으로 해가지고 예, 예. 다양하고 하게 있는데 물론 그 부분이 약할 수는 있는데 점점 또 이렇게 지혜를 짜가지고 확대를 해나가고 이렇게 되면 가능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또 이런 그 디지털 사회에서 특화를 시켜가지고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에 대한 또 이런 좋은 예들을 우리 연구위원께서 들어주셨는데 네, 그 협력은 또 우리 서부청장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대와 네. 협력, 중앙, 지방 간의 이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런데 요즘은 또 지방정부끼리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과 통해. 지방이 아니라 지방정부끼리도 이렇게 협력을 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부울경 메가시티도 지금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네. 포항시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지역경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자는 게 지방의 공통된 그 화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에 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찾아보니까 네. 주로 이제 포항에서 철강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소재, 철강 소재를 생산하고 그 소재를 가지고 부품을 만든단 말입니다. 경주, 그렇죠. 인근 경주에서 네. 또 그 인근에 같이 연해 있는 울산에서 자동차라는 완성품을 만들거든요. 조선이라는 완성품을 만들고 그래서 이 세 개 도시가 잘 동맹을 맺어서 연합을 하면은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극 체제 극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헤어롬 동맹이라는 것을 몇 년 전에 맺고 네.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주기적인 회의와 연대와 또 공유할 수 있는 부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나서고 있거든요. 해서 시도 통합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데는 어떻게든 도시 연합 형태를 예. 해가면서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에는 모든 자치단체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름이 너무 좋은데요. 헤어룸 동맹 하시니까. 예, 그걸 왜냐하면은 동해 쪽에 이렇게 예, 바닷가에 예, 예. 있는 그렇습니다. 것들에서 이제 예. 헤어룸 보러 많이들 가시잖아요. 예. 뭔가 희망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이 예. 이름이 정말 좋네요. 예. 사실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드디어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이제 특별 지방자치제도가 포함돼서 그렇죠.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거죠.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서구청장께도 인천 서구청장께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같은 네. 내용인데요. 이 특별 지방정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미 뭐 제주 특별자치도 그렇죠. 그다음에 세종 특별시 제가 여러 자료나 전문가로 보더라도 그 부분이 그렇게 출발은 했지만 썩 그 성과가 크지 않았다라고 다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예, 저도 그런 부분은 예, 동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100만 이상의 또 특례 시 예, 근거도 만들고 우리 자치구처럼 우리 인천 서구도 앞으로 80만, 100만이 되는데 어쩌면은 특례 또 구를 또 특례 자치구를 예,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자치단체별로 어떤 그 헤어룸 동맹이나 하듯이 일본에도 간사이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또 지자체끼리 연합을 해서 예, 중앙에 건의를 하고 또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듯이 중앙과 지방 간에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특례구를 또 예, 특례시와 이런 특례자치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독일 슈투트가르트나 미넨도 연합인데 그곳은 중앙과 지방이 연합을 해서 10년간 계획을 어젠더를 설정을 해서 중앙과 지방이 특별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특별자치구를 운영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렇듯이 우리도 좀 특별한 어젠더를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또 지방에서 이렇게 소통해서 정해서 그 어젠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러한 중앙 집권이랄지 지방 분권이 이런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고 이 특례 자치의
근거를 모처럼 두었는데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이 연대 협력할 수 있는 특례가 된다면은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재용 구청장께서는 어쨌든 지금 지방정부의 한계를 인정하시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이 소통의 창구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해주시네요. 네, 협력과 예. 연대. 그렇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예. 자, 이 특별자치단체, 과연 이게 이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하나의 또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우리 학 회장님께도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요. 예. 특별자치단체를 이제 해서 뭐 그 지역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렇죠. 다 특별로 하면 그거 하나만 하는 거죠. 아, 모두가 특별이면 특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 특별이 예. 자꾸 많아지면 좀 특별특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근본적인 어떤 사고의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바꿀 거냐. 산업 간에는 융합을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지역 간에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지역이든 협력을 해야 되는 시대. 그러면 산업을 어떻게 융합할 거냐. 예를 들면 이제 농업도 농사만 짓는 시대는 끝이 났어요. 농업하고 제조업, 그다음 유통업이 융합되고 거기다 관광까지 플러스 돼가지고 7차 산업을 위해서 그것이 온라인으로 다 연결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무조건 소득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예. 그 소득 중심 이야기하면 소위 말하는 100m 달리기를 모두가 줄을 서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러면 1등 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다 불만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1등 하는 사람도 불만이 왜냐? 언제 때가 2등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수능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예, 예. 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 1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득 향상에서 이제 행복 향상 쪽으로 좀 정책의 목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지금 서양에 자꾸 도입을 하는데 예. 지속 가능한 발전, 저는 이거 사기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없습니다. 예. 지속 가능한 변화가 있을 따름이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기술 발전만 추구하고 도덕이나 환경 파괴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디지털 대전환대 AI, 그다음 AI를 통해서 정부 조직, 그다음에 정부 권한, 그다음 법률, 재정을 전부 바둑에 그 소위 무허량 대수의 수도 다 분석해가 하는데 예, 예, 예. 간단히 분석이 되거든. 그래서 제대로 한번 국가 예산과 조직과 이 권한을 분배를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국가의 틀을 바꾸면은 새로운 디지털 재전환 시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 뭐 여러 가지 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역시 이제 산업은 좀 융합을 하고 그리고 또 지방 정부끼리는 협력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효율적인 분배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네, 오늘 그래서 지방자치로 잘 살 수 있나요? 네. 이 해법을 이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연결해서 좀 풀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또 끝으로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가장 애써주시는 우리 시장님부터 좀 네. 예, 오늘 마무리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그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50.4%입니다. 청년층은 한 54% 더 많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나온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가는 거죠. 속된 네. 말로. 인근에 있는 일본은 제가 통계를 보니까 28%예요. 프랑스는 18.2%, 독일은 7.4%. 결국은 도시화율이 진행이 될수록 결혼을 늦게 하고 적게 하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국가 소멸로 가는 거거든요. 지방에는 노령 인구만 남고 생산 인구도 없고 소비 인구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중앙 정부 또 아까 기업도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아까 그 이 경남에서 기업하시는 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큰 기업들 또 각종 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그야말로 하방해서 지방에 가서 이 특징에 맞는 게 있을 거거든요. 우리 지방을 살리겠다. 살려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이런 의지를 좀 가지고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자. 이런 말로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네. 또 인천 서구청장 말씀도 들을까요? 네네. 많은 선진국가가 결과적으로 말해주는 게 국가가 경쟁력이 커지기 위해선 지방분권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실함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잘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헌법에다가 프랑스는 지방 분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명시를 또 했고 네,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끊임없는 아래로부터 경쟁과 혁신을 통해서 이 8만 불이 넘는 이 선진국을 마련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중앙이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우니까 비효율적인 거죠. 지방도 발전하지 않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과 인적 자원과 그다음에 권한에 있어서 과감하게 연대 협력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출발한다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인 균형을 이루고 효율적인 지방이 되고 효율적인 국가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인적 교류가 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냈으면 국가 경쟁력도 또한 지역 경제도 저는 커질 거다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1, 2부 통틀어서 너무나도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 우리 조덕호 학회장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중앙정부 주도의 어버나이제이션,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큰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또한 큰 그림자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서 지방정부 중심의 루럴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자꾸 해외 사례만 자꾸 공부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넘든 지속가능한 변화를 통해서 지방 소멸, 지방 절망의 시대에서 지방 희망, 젊은이의 세상으로 만들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으로 김현호 선임 연구위원께 말씀 부탁드리죠. 네. 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또 다양한 대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저변이 되는 인식의 이 전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 중앙부처에는 장관인데 광역 우리 단체장 도지사님, 그다음에 뭐 시장님들은 차관급이에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됐는 건지 아마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를 임명할 때 그렇죠. 임명직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임명장을 줘야 되니까 장관이 줘야 되니까 당신은 차관이다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도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한 단계 밑으로 이제 그거는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사실 그 일본 유산이거든요. 일본이 공공자치단체라고 얘기해서 이 자치단체가 아니라 정부가 돼야 되는데 빨리 이제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싶고요. 또 하나는 지방교육청, 지방 무슨 뭐 검찰청, 지방 무슨 뭐 다 명칭에 사실 지방이라는 게 빼야 되거든요. 그냥 인천 무슨 교육청, 인천이라면 다 되는데 거기다가 또 지방이라는 걸 꼭 해가지고 한 단계 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좀 우리 지방 단체장님들이 참 착한 것 같아요. 제가 단체장 다 빼버려 금방 뭐 할 텐데 그런 거 있고 또 하나는 희한한 게 저도 이제 농식품부라든지 이런 분들 만나면은 귀농 그러는데 귀농 얘기 좀 그만하라고 저도 이제 시골에서 컸지만은 부모님들한테 너는 나는 농사 짓고 빼골 빠지는데 도시 가서 생활하라고 인식이 시골을 가서 다시 가면은 도시 생활에 나고자 뭐 귀향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그 귀향 귀농 좀 쓰지 말라고 근데 써요. 근데 일본은 보면은 또 귀농의 말 안 써요. 취농이라고 써요. 취할지자 해가지고 똑같다는 거죠. 원오브 직업으로서 지금은 고향이 농촌에 사는 게 별로 없어요. 뭐 새삼스럽게 귀농할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 30, 40대부터 다 뭐 이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DNA 내가 무조건 이 지방 소멸을 일으키고 서울로 가겠다 그런 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좀 접근돼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작지만은 좀 문화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서며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빨리 바꿔야 되는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저나 안성 아나운서나 이제 저희 직업이
말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렇다 네. 보니까 이런 작은 용어 하나하나부터 우리가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지적을 네.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식이 또 바뀌게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우리 지역이 겪고 있는 위기 그리고 또 지방 소멸이라는 너무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를 때로는 조금 크게 또 때로는 아주 깊숙이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에서 현명한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지방자치제도, 지방정부가 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주고 또 중앙과 또 서로 다른 지방정부끼리의 연대,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와 관련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